안녕하세요. 지천명입니다. 이 혼인 가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고, 혼인 가이드를 가지고 끌 연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날 각도를 세팅하는 이런 지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혼인 가이드를 이용한 끌 연마 방법과 지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 끌 페일 끌이고요. 이거는 동양 끌입니다. 국산 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끌은 이제 이쪽 부분을 망치로 쳐가지고 끌 작업을 하는 이제 타격끌이 있고, 망치로 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다듬는 작업을 하는 밀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끌과 밀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타격끌은 여기서 망치로 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쪽이 고각이 돼야 되겠죠. 고각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이 그게 고각이면은 몇 도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소프트 우드를 가공하느냐 하드 우드를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망치로 치는 게, 어떤 분들은 또 나무 망치보다 쇠망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쇠망치 같은 걸로 강하게 내리치는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망치로 살살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이쪽의 연마각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정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취향, 그 다음에 나무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연마각은 본인이 선택해서 연마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끌 경우에는, 서양 끌 경우에는 이 기본각을 25도로 주고, 끝에 이 날끝 이중각을 그거보다 2도 더 높은 27도로 연마하는 게 이제 그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패 날 경우,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대패 날을 서양 대패를 연마할 때는 기본각을 30으로 주고 날 끝각을 35도로 줬거든요. 그랬을 때제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주로 하드우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따지면은 끌 연마각보다 대패날의 연마각이 더 고각이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 작업할 때는 끌로 망치로 쳐가지고 타격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그 장구 따놓고 이제 밀끌로 이렇게 다듬는다던가 이런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끌이 그렇게 적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석은 없지만 사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양끌 경우에는 날 끝에 이중각을 2도 정도 더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끌은 3mm 끌인데요. 이쪽 포격이 이제 굉장히 얕습니다. 근데 이 끌을 만약에 25도로 연마를 해버리면, 물론 이제 이런 우리 동양 끌 경우에는 이중각을 주지 않고 이제 단일각으로 연마를 합니다만, 이렇게 폭이 좁은 3mm나 6mm 끌을 25도로 연마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겠죠. 이 폭이 또 좁기 때문에 날끝이 굉장히 잘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3mm, 6mm 이렇게 폭이 좁은 끌 경우에는 25도보다는 30도로 연마를 하는 게, 30도 정도로 고각으로 연마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석은 없습니다. 이 3mm, 6mm 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마각은 달라질 건데, 전체적으로 날폭이 넓은 이런 끈들은 25도에 27도의 고각을 주고, 날폭이 좁은 3mm, 6mm는 30도에 2도씨를 더한 32도의 그 낙긋 이중각을 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끌 경우에는 이제 폭이 넓기 때문에, 폭이 넓으니까 기본각을 25도로 주고, 날끝만 2도 더한 27도로 주면 되겠죠. 이건 제가 만든 각도기입니다. 물론 각도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전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25도, 28도, 30도, 35도 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은 이제 일본 쪽, 일본 대패 쪽 세팅할 때 주로 25도, 28도가 많이 이용되고요. 30도, 35도는 이제 서양 대패 할때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끈을 이 안에 넣고 적당한 정도 날을 빼서 고정을 시켜요. 이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이 가이드 위쪽에 완전히 밀착이 됐는지, 양쪽에 다잘 붙었는지,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조여졌다면, 조여져버리면은 끌이 이쪽이 더 많이 갈리겠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물리면은 이쪽이 많이 갈려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물리고 나서는 양쪽 이 윗부분에 끈이 완전히 이쪽과 이쪽 부분에 끈이 밀착이 되어 있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혼인 가이드를 놓고서 25도, 이쪽이 25도예요. 아, 이렇게 보죠. 25도를 이렇게 대봐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뜨죠? 고각으로 물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25도보다 이게 더 고각으로 물려 있으면, 각을 더 낮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에 끌 돌출된 부분이 더 나와야 되겠죠? 다시 나사를 풀어서 약간 앞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서 다시 보죠. 25도. 얼추 맞았는데 지금도 약간 고각입니다. 약간 고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앞으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다시 잠그고 입니다. 맞았죠? 이렇게 해서 25도 각도를 세팅을 이게 된 거예요. 세팅이 됐으면, 근데 이거를 각도를 세팅할 때마다 이렇게 각도기로 제거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만 일정하면 항상 25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판에다가 지그를 만듭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그 철마 혼인 가이드를 사용할 때 이제 쓰는 28도, 30도 그 용도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혼인 가이드니까 이 새로운 거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부분이 여기 나무에 걸쳐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나무에 걸치고 이 칼, 그끌끝이 부분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다음에 이 끝부분에다가 끝부분에 연필로 선을 이렇게 그어요.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주의할 게이 부분이 혼인 가이드의 이 부분이 합판의 이쪽 부분에 밀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 가이드의 이쪽 부분하고 끝부분 이 끝부분에다가 이제 연필로 선을 이렇게 그어놔요. 이렇게 그어졌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연필선을 그은 이 부분에다가 다른 각도 나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제 나사로 조여주면, 이건 그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붙여버렸는데요. 접착제보다는 나사못이 더 좋습니다. 나사못이 좋은 이유는 우선은 제가 클램프로 조여놓고요. 나사못이 좋은 이유는 이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날 끝부분이 이쪽을 자꾸 파먹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나무 이쪽 부분이 이렇게 파여버리겠죠? 그러면은 끌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만큼 이제 저각으로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나무는 좀 쓰다가 좀 사용하다가 이쪽 부분을 다시 대패로 밀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나무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것보다는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는 게더 좋습니다. 다음에 수리를 자주 해줘야 되니까요. 이러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세팅이 되면 해보죠. 자, 25도로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물리고 혼인 가이드를 이쪽 부분이 지그 이쪽에 밀착되게끔 만들고, 그리 나뭇가지에 내려오게끔 하고, 이 상태에서 조여만 주면 됩니다. 이 나사를. 그러면 항상 세팅된 25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숫돌에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법 쉽죠? 그래서 자주 쓰는 각도 25도, 뭐 28도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28도는 이 나무보다 약간 더 내려가겠죠? 아, 고각이니까 더 올라가겠죠? 30도는 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무를 몇 개를 세팅을 해두면 됩니다.